슈퍼맨이 돌아왔다 332화 행복을 명받았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잼잼이네. 어? 잼머니? 아무도 없네. 아이고 여기 있었네. 어머나 혼자. 저 헤어밴드 너무 귀엽다. 어머나 혀까지. 아 정말. 혀 잘 안 닦거든요. 애들이 정말. 아 하기까지. 아니 손을 저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깨끗하게 씻는 아이가 어디 있어? 어머. 어우 야무져라. 아, 물 들어갔어, 물 들어갔어. 이건 고양이 세수가 아니라 샤워예요, 샤워. 어, 진짜 근데 꼼꼼하게 씻는다. 아유, 또 이뻐졌어. 어? 모셔까지 혼자 척척? 아이쁘다. 큰일 났다. 점점 예뻐진다, 잼잼이. 우리 아침부터 바빠요. 냉장고 좀 꺼내. 그냥 멀티 입고. 돌아온 잼수랑 멸치 주먹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밥과 멸치를 담아줍니다. 아, 맛도 한번 보고요. 밥과 멸치를 섞어서 동그랗게 뭉쳐주면 끝! 이거는 아빠 거. 아이고, 아빠 거 먼저 챙겨주고 봐. 엄마 거. 아이고 잼잼이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네. 에? 뒷정리까지 하는 거예요? 아 반대 반대. 잼잼아 반대. 아 귀여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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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저게 가끔 어른들도 헷갈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사방향으로 이렇게 딱 닫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아침에 왜 이렇게 바빠요? 응? 이거 또 뭐예요? 믹서기인가? 그건 여기 있고 루루. 옥수수를 갈아요? 루루. 잠깐만 믹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나. 아 뭐야 팝콘이다. 아 팝콘이 나와. 야 대박. 아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간도 딱 맞추고. 아이고야. 좀 엉덩이 춤 나왔으면 맛있단 얘기예요. 아이고 그 바쁜 흔적이 발바닥에 저렇게 있는 거 봐. 아우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우와 뭐야? 우와 대박. 효리가 만든 거야? 네. 너무 잘 만들었다. 팝콘도? 그리고 탈출이라고. 세수 됐어? 응. 우와. 팝콘도 많이. 어 진짜? 우와. 이걸로 퐁퐁퐁퐁. 아 이걸로 퐁퐁퐁퐁했어? 응. 아빠 좀 먹어봐야 맞아. 팝콘만 만들었다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빠 엄마 없이 혼자 해놨으니. 이것도 만든 거야? 멸치 주먹밥? 먹어보자요. 아,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먹어. 이게 주먹밥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잘 만들었다. 너무 맛있대요. 은율 최고. 너무 맛있어. 바꿨어. 효라 이제 엄마는 나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와, 엄마 안녕해. 뽕뽕뽕뽕. 이제 막. 어. 오늘 엄청 재밌는 삼촌 온다. 응? 삼촌? 어? 누가 오는 거야? 어떤 삼촌 왔으면 좋겠어? 멋진 삼촌. 군대 갔다 온 삼촌이야. 어? 군대? 아니 근데 군대 갔다 온 멋진 삼촌이 꽤 많아요. 태현 삼촌 아니면 주원 삼촌? 아 최근에 제대한 삼촌들이 많거든요. 설마 손흥민 삼촌 얼마 전에 해병대 훈련 마쳤는데? 아 누구야 누구? 삼촌 춤 엄청 잘 춘대. 어? 춤을 잘 춰요? 춤을 잘 추면 가수. 그러니까 윤두준 씨도 있고 태양 씨도 있고. 아 궁금해. 왜 안 오지? 어 궁금해 누구지? 응? 어 왔다 사촌 왔다. 와 왔다. 어 왔다. 어 너무 설레겠다. 아니 과연 잼잼이네를 찾아온 삼촌은 누굴까요? 춤을 잘 추는 멋진 삼촌. 형 안돼. 야 오랜만이야. 안녕. 안녕. 아 이봐.
어? 점점이 반응이 영 그런데? 이모! 이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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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조건씨! 아니, 조건삼촌 뭐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지난 3월 군악 때 전역 후 깝권으로 돌아온 조건씨! 군대에서 못다한 깝을 마음껏 풀고 계시잖아요. 아, 잼잼이랑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안녕, 삼촌! 삼촌 좋아? 삼촌 좋아? 잼잼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네. 부끄러워요? 네. TV로 계속 잼잼이를 엄청 많이 아 그럼요. 봤어? 너무 많이 봤죠. 어. 잼잼이랑 놀아주려고 준비 많이 해왔어요. 재밌겠죠? 네. 기대해보세요. 와. 아 근데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다툰다. 어 이게 뭐야? 어? 다툰다. 어 이게 뭐야? 어머나. 어머나. 깝건, 깝잼, 크로스. 삼촌 너무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아 너무 좋다. 아니, 기쁘죠. 아, 근데 군대 가서 못 고쳤네. 이 말투는 못 고쳤어. 고마워, 진짜. 아이고, 너무 감동이다. 약간 고음의 하이톤에 텐션 올라가는 삼촌들을 좋아해요. 아, 그럼요. 땡땡빵. 어디? 그래, 빵이 방해가? 어, 삼촌한테 장난감 보여줄까? 어, 제이 방향? 아, 너무 예쁘다. 안녕? 나는 콩순이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 이러고 놀았었어요. 뭐야? 안 들어간 게? 아, 조금 강하구나. 아, 그렇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안녕? 난 폴로우야. 안녕? 난 폴로우야. 아, 이런 거 아니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조건씨 이거 부족인데, 이거? 빨려야 해야지, 빨려야. 아, 빨려야. 재밌잖아, 이게. 재밌어. 빨려야. 아, 그래도 조건삼촌이 눈높이 맞춰서 진짜 잘 놀아주네요. 이게 기본적인 연기력이 있잖아요. 말타는 보여주는 거야? 얘는 이름이 뭐예요? 더죠. 뭐죠? 더죠. 졌죠? 졌어. 졌어. 아, 졌어. 졌어. 음메. 맞아, 음메. 야, 잘한다. 장인이네. 무서워. 아, 근데 조금 말해. 음메. 그렇지, 아, 그렇게 해줘야지. 그 정도, 그 정도.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음메. 아, 진짜 좋아하네요. 삼촌 간식 먹을래요? 먹을래요. 잼잼이가 아침에 만든 거 이거 먹을까? 팝콘, 팝콘. 와, 어우, 잼잼아. 봐봐. 이 봐야 돼? 야, 팝콘을 먹어도 그냥 안 먹어요. 어? 아, 오, 아 먹었어. 성공. 맞다? 던져서 먹었어. 잼잼아. 잼잼이도 해봐. 잼잼이도 해볼 거야? 잘 봐. 뭐 입에만 잘 들어가면 되지 뭐. 먹으면 되는구나. 우와, 삼촌. 그쵸? 잘하네. 걔는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토끼. 토끼, 토끼.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 아니, 앞으로는 우리 잼잼이도 뭐 그럼요. 지지 않거든요. 잼잼. 산토끼 토끼. 아, 또 뭐해? 또 뭐해? 잼잼. 산토끼 토끼. 아니 무슨? 어디? 아, 투머치. 아니 산토끼가 아니라 산짐승이었어요. 사이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계속. 어, 계속 그런. 밀당은 밀당하네 밀당. 아 지금 충분히 보여줬어요. 아, 또 어디가? 잼잼. 아, 어쩐지 가방이 컸다, 오늘. 아, 준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뭐 비장의 무기가 있나요? 있어요. 잼잼! 우와, 잼잼이 마이크! 이게 마이크예요. 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 근데 잼잼이 마이크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소리 느끼는 거야. 아, 야, 진짜 이게 잼잼이 전용 마이크가 있구나. 어? 마이크! 큰일 어쩔 거예요? 피가 나옵니다.
MC 퇴장한 거야 지금. 아, 아 이제 그 소개받은 출연자가 나오는 거야. 룸피. 룸피. 마이크를 들고 있어야 돼 MC고 없으면 출연자군요. 자 이 다음엔 누가 나올까? 이 다음엔 누가 나옵니까? 아 지금 MC. 네 지금 MC. 자, 기다려볼까요? 그다음에 뽀로로 나와주세요. 아직 못 찍고 있는데. 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있는 척하는 거. 네. 뽀로로 나와주세요. 자 마이크 없으니까 출연자. 뽀로로. 하루 종일 놀 거야 근데. 점점이 진짜 잘 논다. 아지. 네. 어 출연자 계속 나오는구나 이제 뭐 애기 애기 안녕 야 안 지쳐 안 지쳐 저도 준비한 게 있어 아, 그래? 뭘 준비했어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가방이 너무 커 이렇게 뭐가 좋아 짜잔 어머 이거 뭐잖아요 이정현 씨 부채 그리고 짜잔 정현님으로 좋아하는 잼잼이름의 의상과 소품을 준비했군요. 야, 이거 완전 잼잼이 취향 저격이다. 이거. 잼잼 이것 봐요. 우와, 우와 예쁜 옷이다. 그렇지 이거. 와 이정현 씨의 뒤를 이을 잼잼이 와 기대되는데요. 잼잼 이거 뭐야? 와잖아. 헤어까지. 아 잘 어울려. 아 왜 이렇게 잘해요 또. 장난 아니다 진짜. 잼잼아. 아 조금씩 과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건씩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가져오신 것 같아. 이봐 뒷걸음 들치잖아. 아니 진짜 이거 잼잼이를 위한 거야. 아이고. 잼잼이도 이 분위기에 적응을 했구나. 야, 이정현 누나 내가 근처 사시는데. 아, 그래? 네. 언제 한번 만나야겠네. 오늘 아, 또 있어? 잼잼이랑 놀려고 어. 제가 아이템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해와가지고 어. 제가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재밌게 훈련식으로 놀아볼 계획입니다. 신고합니다. 화랑! 아 왔어! 잠깐만. 아 여기 군대인 거예요 지금. 어디? 저스러워. 과해. 아 역시 과해. 과했나봐요. 그래, 얘 조금 이게. 그러니까 좀 사랑스럽게. 네. 한 번 더 쏴주세요. 빵빵빵 빵. 그래, 요 정도. 그렇지, 요 정도. 저게 누르는 게 안 되나 보다. 이게 본능이에요. 진짜 정말. 아. 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번엔 장난감정으로. 근데 이것도 이런 상춤에 또 잼잼이가 맞춰줘. 적응했어. 그만 소리해요. 아파요. 아, 잼잼이 진짜 너무 러블리해. 저거는 심쿵이지. 그럼 우리 옥상으로 고고고! 잼잼이! 어머나! 우리 잼잼이도 군복으로 갈아입었어. 군복이 이렇게 어울릴 일이에요? 어머, 머리까지 전달을 돌리고. 어, 완벽한데요? 하나, 둘, 물풍선 투척! 하고 던집니다. 물풍선 투척! 던져! 투척! 투척이래요. 아니, 근데 전투 소력이 굉장히 지금 상승했는데요?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 참
해준 덕분에 잼잼이가 신이 났어요. 잼잼이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잼잼이 체력은 지금 안 떨어졌는데 삼촌 체력이 떨어졌어. 잼잼이 빠르지? 너무 빠릅니다. 제가 따라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빨리 따라옵니다. 조건 삼촌, 육아가 극기 훈련보다 힘들죠? 화날 때 있잖아.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미니 망치로 벽돌을 한번 부셔봅니다. 격파, 격파. 알겠습니까? 네. 시작! 어? 벽돌을 어떻게 망치로. 저게 깨지겠습니까? 어, 뭐야? 깨지네! 아니, 뭔데 저렇게 잘 깨지지? 그러게, 장난감 망치로. 재밌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막 달콤한 냄새가 나네? 무슨 달콤한 거? 자, 해봐. 뭐야. 아, 과해. 또이 먹어. 이게 설탕으로 만든 겁니다. 응? 진짜? 아, 이거 달고나로 만든 벽돌이구나. 어머, 근력도 키우고 달고나도 먹고. 어, 아이들하고 놀기 너무 좋네요. 어머나. 아, 소리 다 들려. ASMR.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잼, 요즘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그게 누굴까? 아우. 하우가 힘들게 합니까? 네! 어머! 어머! 고민이 하우였어? 왜 하우가 우리 재미를 힘들게 합니까? 왕왕지 때문이다! 아니, 가끔 이제 둘이 투닥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도망가지 마! 아이고! 하우가 만날 때만 도망가는 게 아쉬웠구나! 아까 하우 말 안 듣는다면서. 그래도 좋아. 헤어지는 게 아쉬웠었었나 봐요, 항상. 삼촌 너무 외롭습니다. 왜 내였습니까? 삼촌 차였습니다. 어머나. 왜 차였습니까? 삼촌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왜 갑자기 고백? 줄 수 있는 게 잼잼이밖에 없다. 네가 아, 그 실현당한 마음이 노래에서 느껴지네요. 어머나, 까꼬 삼촌 잼잼이한테 제대로 위로 갔네요. 오빠나 삼촌도 친구 챙길 거야. 감사합니다. 잼잼이와 감사합니다. 까꼬 삼촌처럼 사이좋은 도플갱어는 뭐라고 있으려나?